이번 주에 나온 신곡 네. 문빈 앤 타나의 배드 아이디어 네. 네. 입니다. 뒤지는 곡이죠. 네. 사늘하다. 들으면 뒤지나요? 네? 들으면 뒤지나요? 죽어요. 감정이에요. 곡 설명에 사실 맨 마지막에 네. 감이 결릴지도 모르는 일이다 라고 썼는데 잘렸어요. 그건 되게 당연히 그 걷어내야 되는 걷어내야 될 문장인 것 같고 그러면 곡 소개를 한번 네. 어떻게 잘렸는지 읽어보겠습니다. 네. 네. 때로 우리는 불안한 상상을 하면서 꿈을 꾸는 듯한 기분 속에 사로잡히기도 한다. 이러한 생각에서 벗어나기 위해 발버둥 칠 때 나오는 에너지는 그 무엇보다도 강렬하다. 문빈앤 타나의 첫 유닛 타이틀곡 배드 아이디어는 이러한 감정과 상황들을 사운드로서 실체화시키고 구체적으로 펴내는 곡이다. 심플하지만 공격적인 드럼 베이스 그리고 드라이한 기타 사운드만으로 이루어진 이 곡은 악기 구성이 단순한 만큼 모든 편이 보컬이 집중되어 있다. 마치 감정의 롤러코스터를 탄 듯 텐션감 있는 벌스와 꿈을 꾸는 듯한 프리코러스를 지나 최소한의 사운드만 존재하는 코러스 지점. 이때 귀를 강렬하게 사로잡는 문빈앤 타나 목소리는 절제되어 있지만 강한 에너지를 내포하고 있다. 요기를 부리듯 완급 조절을 해나가는 두 주연 배우의 열애는 배드 아이디어를 더 강렬한 곡으로 완성하였다. 엄청 네. 기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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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쓸 때는 그냥 막 그런데. 새삼스럽게. 이거 누가 쓰신 거예요? 이건 제가 썼습니다. 네. 여기 어디에 그 담이 걸린다는 얘기가 들어가신 거예요? 곡 끝나고 제가 원래는 이 곡을 집중해서 다 듣고 나면 어깨에 담이 결려 있을지도 모른다는. 너무 이제 집중 긴장한 거라고 이렇게 긴장감이 이제 폭발한다는 느낌으로 그런 걸 썼었는데 그 얘기가 지금 편집자인지는 저도 잘 모르겠어요. 나의 대신. 네. 근데 되게 웃긴 네. 게 저도 쓰고 나서 나중에 알았는데 강렬하단 말이 세 번인가 들어가요. 이 곡 설명에 강렬하단 말이 이게 여기저기 분포돼 있어서 잘 이렇게 네. 넘어갔는데 저도 보니까 강렬하단 말을 굉장히 많이 썼다고. 그래서 맨 마지막에 더욱 강렬한 곡으로 완성하였다. 로 이렇게 문장이 끝을 맺는데 맞아요. 보통 음악이 네. 강약 중강약이잖아요. 네. 약은 없어요. 사실 강한 부분이 없고 이 노래는 어떻게 보면은 강하기 바로 직전에서 막 터질까 말까 하는 그 느낌으로 계속 유지를 시키는 절제. 근데 그게 사실 더 뭐랄까 텐션이라고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더 어떤 네네네. 그 긴장감이 네네네. 더 이렇게 있는 것 같습니다. 활을 이제 팽팽히 당긴 다음에 속이 바로 직전인 거죠. 부들부들 하는 그래서 담이 열고 그래서인지 제가 들었을 때는 사운드도 네. 뭔가 이렇게 믿음이 없는 파트에서도 보컬들이 네. 굉장히 이렇게 컴프레싱이 되게 과도하게 되어 있는 네. 그런 부분들을 좀 느낄 수 있었던 것 같아요. 네. 나중에 이제 세션을 보면서 한번 말씀을 다시 드리겠지만 보컬에 이 리펙팅이 되게 많이 네.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컴프레션도 그렇고 뭐 디스트도 그렇고 세츄레이션도 그렇고 여러 나중에 이제 보여드리겠지만 여러 가지가 좀 네. 들어가 있어요. 네. 이것도 네. 캠프곡이잖아요. 맞아요. 캠프 반 캠프라고 해요. 반 캠프. 네. 그건 뭐죠? 일반적으로 캠프랑 좀 오피셜한 느낌이잖아요. 네. 어떤 이렇게 뭐 하루 만에 곡을 완성한다. 뭐 이런 A&R들이 오고 좀 오피셜한 느낌이라면 이거는 저희가 그냥 미국에 그때 LA 갔을 때 매튜는 이제 친구니까 같이 쓴 매튜 티슬러라는 작가랑 같이 썼는데 매튜 굉장히 유명한 작가죠. 그렇죠. 오래전부터 알던 친구라서 이제 LA 갔을 네. 때 겸사겸사해서 봤는데 뭐 본 김에 네. 집에 놀러 갔거든요 매튜는. 그래서 같이 곡도 쓰자 그랬고 그때 저희가 트랙을 이제 들고 가서 네. 매튜가 멜로디를 쓰고 그날 대충 작업이 끝났는데 이제 녹음이나 이런 것들을 매튜가 나중에 해서 뭐 이렇게 보내주고 좀 이런 것들이 있었어요. 온라인 작업이 같이 겹쳐 있었어요. 아. 근데 아스트로는 기존 곡들은 어떻게 보면 청량 노선에서 조금 섹시함을 추가했다라든지 네. 아니면 강렬함을 네, 추가했다든지 발라드 같은 경우에도 어떤 밝은 메시지 같은 것들이 계속 있었는데 네, 네, 네. 이 곡 같은 경우에는 유닛이라서 그런지 좀 되게 좀 다르게 느껴지기도 하거든요. 맞아요. 사실 저희도 고민을 좀 많이 했던 게 이제 아스트로라고 이제 유닛이라고 얘기를 듣고 곡을 보냈을 때 원래 아스트로 기존 색깔보다는 좀 무거운 느낌이라서 저희도 반반이었던 것 같아요. 이게 오히려 재밌을 수 있겠다 하면서 좀 안 맞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들이 반반 얽히면서 했는데 막상 결과물이 나온 걸 보고 이런 색깔도 너무 잘 어울리는구나 라고 좀 느꼈던 것 같아요. 네. 두 분이서 그때 뮤비 촬영장에 이제 네 다녀왔죠. 예, 간다고 막 마스크에 막 주무장을 하고 가셨는데 네, 뭐 그때는 뭐 어떤 에피소드 같은 게 없었나요? 저는 일단 네. 그 뮤비 촬영장 전에 이제 녹음할 때 이 친구들 처음에 목소리를 듣고 아까 그런 항상 청량 이쪽의 색깔을 갖고 있는 친구들이 미니멀하고 약간 다크한 이 곡을 어떻게 소화할지 궁금했는데 네. 보컬 라인이 그렇게 목소리 나오는 거에 좀 깜짝 놀랐고요. 노래를 너무 잘하더라고요. 네. 약간 목소리에 섹시함도 있고 네. 강렬함도 있고 네. 강렬함도 있고 얼마나 강렬해지 그런 상태에서 이제 뮤비 촬영장 가서 안무까지 봤는데 안무도
일단 이 친구들 되게 헌칠한 편이라서 키가 다 큰 멤버들이라서 네. 다 뭐 동작 하나하나도 크고 이래서 되게 시원시원하고 좋았거든요. 그리고 최근에 이런 남자 듀오가 잘 없어서 맞아요. 네, 많지 않아서 좀 더 유니크하지 않나. 맞아요. 맞아요. 네. 그리고 네. 이제 어떻게 보면은 저도 이제 몰랐는데 네. 그 뮤비 촬영장에서 뮤비 이렇게 뒤에서 이제 보잖아요. 네. 느낀 게 되게 이제 되게 남성미가 있어요. 맞아요. 섹시하고 좀 이렇게 좀 센 편이에요. 듀오 뮤비가. 이제 뭐 편집본이 나와야지 알겠지만. 네네네. 근데 하면서 너무 좋았던 게 그러고 보니까 저도 너무 신선한 거예요. 최근에 남자 둘이서 센 컨셉으로 나온 팀이 별로 없었던 것 같아서 물론 없지 않았지만 그래서 네. 그걸 보니까 좀 신선하고 좋더라고요. 저희도 느낌이 아 오랜만에 보니까 되게 저희도 느낌이 좋았고 네. 또 뮤비를 찍으면서 안무를 이제 저희도 그때 처음 봤거든요. 뮤비 이제 공모 찍는 걸 보는데 노래에서 원하는 거를 정확하게 표현해 준 느낌이라서 너무 막 안무로 네 맞아요. 그러니까 이 노래가 후렴구가 네. 터지는 노래가 아니잖아요. 후렴구에서 확 잡는 절제를 해버려 절제를 완전 다운을 네. 팍 시켜버리는 건데 춤이 막 격렬하게 추다가 사비가 되는 순간 움직임이 네. 취소돼요. 되게 조금 딱 그루브만 그루브만 딱 하면서 근데 그게 너무 아 내가 네. 원했던 어떤 네. 이런 프로덕션이 이게 너무 바톤이 잘 받아주셨구나 너무 잘 네. 이해하고 표현해 주셨구나라는 느낌이라서 그 부분이 되게 좋았어요. 지금까지 이제 뭐 퍼포먼스 네. 이렇게 좀 얘기를 나눠봤는데 이번에 좀 보컬적인 부분에 대해서도 네. 말을 좀 나눠보고 싶은데 어떠셨나요? 녹음도 상당히 빨리 끝난 편이었고요. 뭐 둘 다 너무 좋았는데 다른 느낌으로 좀 좋았어요.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산하를 녹음하는데 노래를 너무 잘하는 거예요. 가이드의 어떤 작은 그 밴딩이랑 이런 것까지 완전 완벽하게 연습을 해갖고 왔더라고요. 네. 그리고 기본적으로 노래를 잘하는 친구예요. 네네네. 그래서 이거를 그냥 거의 완벽하게 따라 붙더라고요. 그래서 별로 할 얘기가 없었어요. 그래서 너무 그걸 잘 부르고 탄탄하게 불렀다면은 문빈군 같은 경우에는 느낌이 네. 너무 유혹하고 찰떡궁합으로 맞았어요. 톤하고 느낌하고 네. 이런 표현들이 요 곡에서만 좀 포함되는 얘기일 수 있는데 톤이 엄청나게 세지면서 막 변해요. 근데 이게 안 맞으면 사실 되게 힘들잖아요. 보컬이 사실 두 명이서 만약에 너무 이 밸런스가 안 맞아버리면 정말 힘들어질 수 있는데 네. 근데 문빈군 같은 경우에는 네. 이 이펙팅하고 너무 찰떡궁합이라서 제가 이렇게 잡아놨던 이펙팅에 그냥 쓱 올렸더니 그대로 원하는 그 프로세스가 나와버렸어요. 그 톤이랑 이 표현이 완전 잘 살은 그런 느낌이었어요. 강렬한 느낌이었어요. 제가 느낀 거니까 되게 다르면서도 이렇게 근데 잘 맞더라고요. 둘이 막 그러니까 오히려 멋있더라고요. 네. 주고받 이게 이 노래 계속 주고받거든요. 네, 네. 주고받다 보니까 멋있게 주고받. 깜짝이었어. 나 중에 아무튼 되게 오랜만에 남자 듀오가 나와서 네, 네. 되게 좀 기대가 되는 바이고요. 네네. 네. 네 그리고 계속 이 곡 설명이 강렬하다라는. 이 강렬한이라는 형용사가 이 세 번이나 나온 이 곡이 얼마나 강렬할지 네, 일단은 굉장히 기대하고 있고요. 네, 네. 그것도 들어보셨잖아요. 네, 저는 들어봤죠. 아니 네. 세션에서 도대체 얼마나 강렬하길래. 근데 베이스를 좀 파헤쳐 보고 싶어요. 베이스 따로 좀 들어보고 싶은 네네. 마음이 지금 좀 네네. 강렬해요. 일단은 저는 베이스가 너무 궁금하고요. 네, 베이스를 포함해서. 그 각자의 목소리도 어떻게 좀 다른지 솔로 네, 들어보고 네. 싶어서 세션으로 네. 한번 네 세션을 한번 세션을 보러 가볼까요? 네네 네. 알겠습니다. 네. 네.